왕실에서 후계자를 낳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혈육인 여동생과 가깝게 지내긴 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묘한 경쟁심도 생겼겠죠. 그런데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종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려의 제5대왕 경종이 자식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와. 자, 그 아들의 이름은 왕송. 왕송. 고려 왕실, 왕씨 가문의 핏줄을 이을 후계자가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오. 그런데 당시 경종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낳은 사람이 궁금합니다. 네. 과연 이 왕송의 어머니,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천추태후. 오. 천추태후가 여동생을 제치고 결혼 4년 만에 순풍 왕자를 먼저 낳은 겁니다. 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천추태후. 이 아들을 출산할 당시 천추태후의 나이는요, 17살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편 경종의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의 후계자가 된다면 나도 왕의 어머니가 돼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이제 천추태후가 펼쳐진 건 오로지 꽃길뿐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로부터 약 1년 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천추태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남편 경종이 26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왕비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천추태후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과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네요. 경종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경종의 뒤를 이을 다음 왕을 빨리 정해야 되겠죠? 그죠. 경종에 이어서 고려의 제6대 왕이 된 사람,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종.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의 아들이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왕송, 그 왕송이 고려의 새로운 왕이 된 것일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고려 제6대 왕이 된 건요, 다름 아닌 천추태후의 친오빠 왕치였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경종과 천추태후의 아들 왕송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두 살. 한두 살. 두 살. 네, 고작 두 살. 두 살. 두 살. 아들의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요, 천추태후의 오빠 왕치. 이 왕치는요, 당시에 학식도 높고요, 현명하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경종도 왕치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 심정은 어땠을까요?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왕이 좀 오래 살아있으면서 아들이 물려받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건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차기 왕이 될 수 있었던 아들과 자식은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남편.
천추태후는 이런 남편 경종이 아,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쟁이니까 이제 좀. 그런데요. 천추태후가 또 한 번 씁쓸한 마음을 삼켜야 할 일이 생깁니다. 친오빠 성종에게 엄청난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천추태후에게 친오빠가 성종이 네. 궁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와. 자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누가 있다? 아들 누구? 왕송. 네, 갓 태어난 아들 왕송이 있었잖아요. 아, 아들을 두고 가거라. 진짜?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천추태후는요 홀로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 성종이 천추태후가 낳는 금쪽같은 아들 왕송은 궁에 두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지? 당시 천추태후만 궁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여동생이었던 헌정 왕후도 궁 밖으로 나가서 그 사가에서 거처를 하게 합니다. 어? 두 명 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경종의 부인들이 궁 안에서 함께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왕송을 궁 안에 남겨두라고 한 것은 당시로서는 왕위 계승 서열상 가장 1순위였기 때문에 아들은 궁 안에서 기르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천추태후가 왕의 여인으로 또 왕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미래를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아들조차도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친오빠는 왕이 됐지만 여동생 천추태후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궁 밖에 나와 살게 된 천추태후 그녀의 외로움과 상심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 너무 고독해 나 너무 외로워 이런 천추태후에게 다가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추태후는요 그 사람과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치양. 궁에서 나가 살게 된 천추태후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재혼인가요? 어, 이게 급해요. 아, 저, 아니, 연애는 좀 아들 지금 미리 합시다. 연애 좀 합시다. 속전속결 좋아합니다. 천천히 가야죠. 네. 아, 사실 고려시대에는요. 연애와 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혼한 뒤 재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고려는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남자의 이름을 잘 보세요. 성이 뭐예요? 김씨. 왕 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왕 씨 아닌 김 씨예요. 왕실 여인의 경우 왕 씨가 아닌 남성과는 관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호. 위험해, 위험해. 게다가 왕족이었던 천추태후와는 달리요. 이 김치양은요, 제대로 된 관직도 얻지 못한 그냥 평범한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치양과의 사랑은요, 고려시대 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는 대체 왜 아니 제대로 된 관직도 없는 김치양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어? 아 약간 그 마음이 되게 허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걱정되고 그래서 절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김치양도 이제 절에 갔다가 아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속 얘기도 듣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또 사랑으로 또 발전한 게 아닌가. 그 예전에 말한 그 교회 오빠 같은 철오빠? 철오빠, 철오빠, 교회 오빠, 철오빠. 철오빠였던 거죠. 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추태우는요, 남편도 잃고 자식 낳은 아들도 오빠에게 빼앗긴 채 군 밖에 나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족이 모두 잘린 상황이었죠. 자, 이때 천추태우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의지할 곳. 네, 맞습니다. 진짜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추태우와 김치향 두 사람은 대체 서로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 사실 김치향은요, 천추태우의 외족, 즉 외가 친족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추태우가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이 김치향을 불러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사랑에 빠진 천추태우.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조심스럽죠. 그렇죠. 만약 천추태우가 왕족이 아닌 김치향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 소문, 이 소문이 오빠 성종의 귀에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또 뭔가 더 멀리 내쫓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전 왕비이자 왕자의 어머니인 천추태우가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춤은 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천추태우와 김치향 두 사람은요,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문제! 보시죠! 자, 두 사람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네. 만나기 위해서 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정답! 공원에서 만나요. 공원은 열려있는데? 아, 너무 열려있나? 오픈, 오픈. 오픈이에요. 그렇죠, 오픈인데? 비밀 연애잖아요. 네! 본인의 수족으로 김치향을 드립니다. 오답! 아까 조나단이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원이요? 공원에서? 아니. 나는 공원이... 어디요? 아니, 아까 두 사람이 처음 어디서 만났어요? 라고... 잠깐, 정답! 정답! 자, 갑니다! 종교실에서 만나요, 종교시설에서. 정답! 오답! 그러니까 아. 거기서부터 발상을 시작하시라고요. 정답! 두 사람은 절에... 정답! 내가 정답! 김치향이 스님이 됩니다. 정답! 와! 대박이다! 아, 내 건데! 나단이가 말하는 대로 됐네. 맞아요. 김치향이 가짜 스님 행세를 한 거예요. 네. 와, 사랑을 위해 진짜. 와. 자, 고려시대 때 불교는요, 국가에서 또 민간에서도요, 매우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승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아이고, 남편도 잃고 또 자식까지 떼어놓은 채 궁 밖에 나와서 살던 이 천추태우가 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스님을 만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치향의 승려 행세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도 또 왕실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에도 여러모로 안성맞춤인 위장술이었던 겁니다. 와, 안전한 방법이었네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밀회를 이어가던 어느 날 천추태우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추태우의 연인 김치향이 볼기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고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스님을 그렇게 때려도 돼요? 걸린 거죠. 야. 맞습니다. 오. 천추태우가 절대 들키지 말아야 했던 그 비밀. 결국 고려의 왕이자 천추태우의 오빠 누구?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걸린 거예요? 네. 스님 행사랑 둘이 만나는 네, 것도 네, 아이고야. 네, 네, 네. 아이고야. 감히 왕실의 여인인 내 동생을 건드려. 현주태와 김치향이 은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종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게다가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라도 태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죠. 이거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고려 왕실 최악의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은요, 김치향을 멀리 유배 보냄으로써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미래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 그런데요, 성종과 고려 왕실을 또 한 번 발칵 뒤집는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애정 문제였습니다. 누구의 애정 문제였을까요? 근데 유배 이미 갔는데. 바로 성종과 천추태후의 친여동생 헌정왕후였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헌정왕후와 또 사랑에 빠진 남자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욱!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왕욱은... 왕욱 아까 전에 천추태후... 아버지? 네,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버지잖아요. 천추태후의 아버지면은 자기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 아 이제 안심 좀 되세요? 네, 말이 안 되지입니다. 말이 안 되지. 동명이인입니다. 아이고, 네. 근데 어쨌건 성을 보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왕건. 네, 맞습니다. 태조 왕건의 아들입니다. 자, 지금 왕후군요. 성종과 천추태후 자매에게는요,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 왕후과는 이름이 같은 배다른 형제였던 것이죠. 촌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와, 네. 자, 그런데 천추태후 자매 역시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네. 그죠? 경종? 네. 근데 이게 왜 왕실을 발칵 뒤집는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왕욱! 이 왕욱이 유부남이었습니다. 오. 우와. 고려시대에는요, 왕을 제외하고는요, 일부 일처제가 기본적인 혼인 형태입니다. 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뭐다? 불륜인 거네요. 그렇죠. 와, 불륜. 자, 하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헌정왕후와 왕욱의 사랑은 꺼질 줄 모릅니다. 그렇게 유부남 삼촌과 과부가 된 조카는 왕욱 아내의 눈을 피해 뜨거운 정을 나누게 됩니다. 천추태후는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될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또 다른 여동생 헌정왕후는 불륜에 빠진 이 황당한 상황. 자매가 참 쉽지 않네요. 자, 그렇다면 헌정왕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성종,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못 참아. 네. 김치향에 이어서요, 헌정왕후와 사랑에 빠진 삼촌 왕욱 역시 가차없이 오늘날 경남 사천으로 유배 보냅니다.